마찬가지로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들이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한 정율성호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정율성호에 있는 그의 생각을 찾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이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대에서 연설한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높은 산봉우리 중국몽을 외쳐서 제2의 삼전도의 치욕이라며 친중 논란을 일으켰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30분 정도 문재인이 베이징대에서 연설한 풀 버전을 다 들었는데 중국몽뿐만 아니라 소름 돋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판할 게 많지만 오늘은 문재인이 존경하는 정율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작년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율성이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든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여러 시민단체들이 정율성 동상 철거와 기념사업 중단 집회를 열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율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중국 북한을 위한 행진곡 작곡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는 뛰어난 음악가여서 좋은 점만 보자, 항일운동했으니 괜찮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는 등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율성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율성은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에 넘어가 1938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팔로군 행진곡 중국 공산당 군가를 작곡해 중국에서는 정율성을 혁명음악가라고 부릅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이내 전술로 밀고 내려와 부르고 다닌 노래가 바로 정율성이 작곡한 중공군가며,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독재자 마오쩌둥을 칭송하는 노래를 다수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정율성은 1945년 해방 후 12월에 북한으로 넘어가 작곡가로 활동한 게 아니라 인민위원회 간부로 활동했고, 노동당 황해도 도당위원회 선전선동 부장도 해 이듬해 김일성과 대면도 했었습니다. 한국군으로 치면 북한의 영관급 장교였던 겁니다. 정율성은 1947년 북한 인민군 소자, 한국으로 치면 소령으로 보안 간부 훈련 대대부 부장이었고, 인민군 정복을 입고 안위와 찍은 사진도 남아있습니다. 협주단 단장도 겸하며 조선인민군 행진곡, 조선인민유격대 정가, 공화국 기치 휘날린다, 우리는 탱크 부대 등 김일성 정권 북한군 찬양가 30여 곡을 작곡하고 전국을 돌며 200여 차례 공연해 그 공로로 1948년 11월 김일성 포상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율성이 지금 북한의 이른바 조선인민해방군가 역시 정율성의 곡입니다. 정율성은 1950년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때 북한군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인공기가 휘날리는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직후까지 머물다 중국으로 피신하고 귀화했고, 이듬해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연합군이 일사후퇴로 밀리자 정율성은 중공군 장교로 중공군과 함께 다시 서울을 점령하고 시내를 돌며 조선 궁정 악보 등 유물을 약탈해갔습니다. 이후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과 중공군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다 중국에서 1976년 생을 마쳤습니다. 좌우를 떠나 대한민국 정부 부정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 북한군으로 참전했던 사람을 뛰어난 음악가여서 좋은 점만 보자고 말하는 건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현재 보훈부인 보훈처는 정율성 서훈 신청을 받아 심사했으나 부결 처분했습니다. 정율성이 일제시기 의열단에 가입하는 등 항일운동을 했다는 설이 있어서 조사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항일 이력은 없고 6.25 침략군 활동만 쏟아져 나왔고, 문재인이 베이징대 연설에서 정율성을 한중우호의 상징으로서 한껏 띄워놓은 터라 문재인 정부 보훈처는 어떻게든 정율성을 추수하려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일운동 했으니 괜찮다는 주장도 완전 틀린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12억 원을 써서 만든 정류성 고향집만 봐도 중국인을 위한 관광명소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해당 시설에 관리인이 집계하고 화순군에 보고한 내역에 따르면 정류성 고향집은 다른 걸 떠나서 가성비도 좋지 않고 화순군은 두 명을 고용해 정류성 고향집 관리인으로 두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명이 관리하고, 화순군은 작년에 관리인 인건비로 3,263만원, 지난 5년 동안 1억 2,354만원을 썼습니다. 12억 원을 들여 만들고 매년 3,200만 원을 들여 관리하는 정율성 고향집을 찾는 관광객은 2019년 546명, 2020년 394명, 2021년 637명, 2022년 534명, 2023년 372명에 불과해 하루에 찾는 이가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통계는 내 외국인 구분이 안된 통계여서 화순군이 방문객 수만 짓게 한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 명소화란 목적으로 12억 원을 들여 해당 시설을 만들었지만 중국인 관광객 통계를 따로 생산 관리하지 않고 매년 관리인 인건비를 3천만 원 이상을 지출하면서도 이 같은 단순 업무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람을 문재인은 베이징대 가서 여념없이 띄우며 한국 돌아와서 정률성을 크게 키우려고 했지만 2018년 보훈처에서 정률성 포상이 부결되자 이듬해 2019년에 문재인은 갑자기 김원봉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원봉 역시 6.25 남침 주범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눈에 그는 뛰어난 음악가이고 그의 삶은 시대적 아픔이라며 광주는 정률성 선생을 광주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것이라며 항일 독립운동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가 겸 음악가로 활동하다 중국인으로 생을 마감한 그의 삶은 시대의 아픔이라며 그 아픔을 감싸고 극복해야 광주건, 대한민국이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장이라는 자가 아무런 사실 근거 전혀 없이 역사를 소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투여해서 기어코 정률성을 띄우고 키우겠다는 건더 이상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